자, 안녕하십니까? 줄쌤이에요. 오늘도 간땡이를 일을 시켜야죠. 하루에 우루사 두 알로 시급을 주고 있으니까 그 시급만큼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딥니까? 네, 청주 남들갈비를 강의할 겁니다. 이곳은 예전에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쌤이 이곳은 예전에 한번 와보고 맛있어서 다시 재방문한 거예요. 자, 이게 실내입니다. 일단 테이블이 뭡니까? 네, 우리 동네 목욕탕 금성탕 같은 곳에서 많이 봤던 타이루죠. 때미는 곳 아니에요. 이곳 식당입니다. 자, 실내는 한 12테이블 정도 돼 있고, 오래된 가게인데 테이블마다 환풍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서 연기 잘 빠집니다. 자, 그리고 메뉴판입니다. 간단하죠? 고기 메뉴는 돼지갈비 딱 단일 메뉴 하나예요. 선택장애 특급인 사람도 여기 가면 제대로 치료됩니다. 메뉴가 하나라. 자, 그리고 많이들 아는 얼굴이죠? 선생님이 이곳 왔을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기본참 빠르게 가볼게요. 곁들임 야채 초장입니다, 저거. 그리고 쌈장과 갈릭. 자, 다음은 청양고추하고 신김치하고 신기하게 치킨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깍두기. 저 치킨무를 왜 주나 했더니 갈비랑 진짜 잘 어울렸습니다. 자, 그리고 술은 청주 왔으니까 시원소주 시켰어요. 기본찬에 한잔 가야죠. 쌤은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 소주는 꼭 먹어봅니다. 자,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2인분이에요. 갈비 2인분. 양이 적어 보이는데 저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갈비집에서 1인분에 12,000원인데 300g 주면 진짜 양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연탄구이인데 뭡니까? 네, 직화로 굽습니다. 직화. 직화로 고기 구우면 나중에 불맛 나는 거 알죠? 자, 열심히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쌤 주변에서 영상이 짧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쌤은 동영상 분량 뽑으려고 길게 늘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딱 팩트만 4분에서 5분 사이에 딱 깔끔하게 설명하고 끝내는 게 그게 좋아요. 그래서 쌤 영상 보면 웬만하면 4분에서 5분 때에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 익었으니 한점 가야죠. 자, 갈비 맛은 불 맛이 확 나면서 그렇게 양념이 많이 달지 않아서 아주 좋았어요. 갈비를 잘하는 집 가면 다들 양념이 달지 않습니다. 이 집도 양념이 많이 달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한점 먹었으면 한잔 가야죠. 오늘도 간땡이를 열일시켜야 하니까 빠르게 한잔 가겠습니다. 이 집도 보면 알겠지만 완전 술 도둑놈 집입니다. 술이 그냥 계속 무한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 먹을 때 야채 먹으라고 했죠? 저렇게 청양고추도 좀 먹어줘야 됩니다. 지방 녹여야 해요. 야채 많이 먹어서. 항상 얘기하지만 야채 안 먹으면 혈관 잘못돼서 앰뷸런스 타는 거예요. 항상 야채 잘 먹어줘야 됩니다. 야채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술 먹는 게 문제야. 네, 여튼 저렇게 야채 많이 먹어주세요. 그리고 이 집도 정말 좋은 점 하나가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정말 친절합니다. 오래된 노포 가면 불친절한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집은 정말 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고기 굽고 있으면 불 조절을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안타게. 자, 그리고 갈비의 꽃은 저뼈 부분이죠. 갈비 좀 잡수시는 분들은 저뼈 뜯는 맛에 갈비 먹는 거죠. 뼈가 준비됐으면 자, 한잔 바로 가야죠. 이렇게 잔잔하게 한잔 먹고 뼈는 내가 뜯어야 하는 거예요. 썸녀 주는 거 아닙니다. 이뼈 부분 진짜 부드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고기 웬만큼 먹었으면 마무리 가야죠. 이 집의 마무리는 이 소면입니다. 여기 냉면이 없어요. 이 고추 다대기 장을 많이 넣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자, 소면 시키니까 사장님이 이 청주 사이다, 천연 사이다 서비스로 줬어요. 이 소면은 고추 다대기장 많이 넣어서 저렇게 고기랑 딱싸 먹으면 아주 적당히 칼칼하니 아주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자, 이제 쌤이 총평을 하자면 일단 갈비가 양념도 잘돼 있고 그리고 직화로 구워서 먹으니까 불맛도 익혀지고 그리고 1인분에 12,000원이면 가성비도 좋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 친절하기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위치가 골목 안쪽에 있어서 조금 찾기 힘들고 그리고 장소가 장소인 만큼 술 취한 분들이 좀 많아서 좀 다소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한 이야기 하실 분들은 이곳 가면 안 돼요. 자, 오늘도 쌤은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